다들 영어를 쓰시네요. 그래서 귀띔을 좀 해주시지. 저는 지금 한국말로만 잔뜩 써왔는데요. 오늘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또 저는 처음 이렇게 참여해보면서 또 숙연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간단하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한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쫙 읽으실 때에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가 뭔지 잘 모르고 헷갈리고 어려운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이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매니저 청지기가 하는 일이 분명히 나쁜 일 같은데 주인은 그를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푸는 열쇠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보여주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지기 매니저를 옳지 않은, 영어로는 unrighteou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한 행동은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를 옳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주인은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후반부부터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바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는 J.C. 라일과 또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해석을 받으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저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꾸중하는 것으로 8절을 풀어야 이 모든 문맥상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맞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매니저는 주인의 돈을 다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고사직, 속된 말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주인 허락 없이 보신 바와 같이 계약서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럼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게 레슨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지혜롭게 행했다 하니까 우리도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살 때는 나름대로 머리를 쓰며 내 먹고 살 길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인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8절에 하신 말씀이 탄식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악인들, 청지기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될지를 알고 열심을 가지고 악하게라도 준비할 줄 아는데 빛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크게 열심을 내어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구나. 특별히 금전적으로도 복음 사역에 투자하지 않는구나
탄식하며 꾸중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영생장학회에서 오늘 이 장학금을 받으시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축하드리고요,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You are children or sons of light. 그러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레슨이 무엇이냐? 세 가지 정도 짧게 보면, 첫 번째로 What is Jesus teaching here in verse 9? 구절을 보면, 구절이 예, 한국말과 영어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This is what Jesus says after his parable that was pretty hard to understand. And listen to this. This is even more enigmatic than what he just said. And look verse 9. And I say to you, to his disciples, to the sons of light,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means of the wealth of unrighteousness.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What does that mean? Make friends using the wealth or the money of unrighteousness? So is Jesus saying all of your wealth is unrighteous? Whatever you do on earth is all unrighteous? It's not honest living, gaining the wealth? Is he condemning any kind of fiscal activities that we do?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So that when it fails, they will receive you. They, who are they? Your friends, the new friends that you just made with your unrighteous wealth. They will receive you into the eternal dwellings.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First lesson for you, to the sons of light, to the children of light, those of you who belong to the light, Christ, what Christ is saying is that use whatever that you gain on earth to make friends. But as you have seen, the friends has to do with eternal dwelling. What does that mean? Use whatever you gain on earth, whether it is your degree, whether it is your wealth, position, whatever it is, to make friends for eternity. What does that mean? Basically means use them, whatever God has given you, for evangelism and the missions.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불의한 재물로 이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친구, 즉 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그들을 영원의 처소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라. 그들을 전도하여라. 너에게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쓰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쓰고, 포지션이 있으면 그걸 써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쓴 재물, 여러분들이 사용한 시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나와준 무언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한 누군가가 천국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So first lesson for us, especially the recipients of scholarship today, is to whatever means necessary that God has given you to make friends, but not worldly friends, obviously, but friends that will last forever. And preach the gospel to them is the first one. To be honest, a lot of Koreans, Korean-Americans, when I see them go to college, they write essays. 우리 칼리지 에세이를 쓰는데 가만히 보면은 the favorite topic for Korean-Americans, second, third generations that I see, usually the topic of that essay, college essay, is about 김치찌개 and 할머니. It's a recurring theme all the time. And it's something like this. It goes something like this. I had a great 할머니 who raised me. And I remember how kimchi jjigae was so good. But she got sick, and I need to get into your medical school. That's usually how the story goes. And I don't know how many of the truth there is for you in those essays, but what I am saying is, what Christ is saying at this point, is that
Is that really the reason why you want to advance to the next level in your life? Do you really think that's the only reason why to honor your grandmother? As novel that is, as novel as that is, for Christians, use even unrighteous, he would say, wealth to make friends. And what a shocking lesson that is. 우리는 불의한 재물,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라도 친구를 만들어 그들을 영원에 속하게 하는, 즉 영생에 이르게 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레슨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받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You all know the second lesson. You need to be faithful in small things, little things. Then the bigger things will be given.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달란트 다섯, 둘, 하나 기억나실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작은 것을 맡았을 때 분노합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작은 것을 맡기느냐고 나를 과소평가한다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빛의 아들들은, 여기 계신 to you, the sons of light, the small things, where do they come from? They come from God himself. That is why we have every reason to be faithful in small things. And as you are faithful in small things, God really does not forget you in being faithful in small things.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열 번이나 임금을 체불당하며 속으며 라반에게 견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의 양, 아비의 양을 지킬 때 목숨을 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아무 흔적 없이 사셨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신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스칼라십을 받고 계시는 걸 보니까 아직도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슨은 클리어합니다. 지금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참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the last one, last lesson.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영어로도 보여주시면, The last lesson that Jesus wanted to say was that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and we know that. You cannot serve mammon, that is God of the money, and you cannot serve God at the same time. And all of us say, I wish I could have that much money. That much money that I could actually think about which one I would serve. But that lesson happens a lot in Jesus' teaching, telling us the temptation of fame, wealth, and influence that you may have in the future will have a conflict with you serving the true and living God who has given you everything. So you cannot say, you know what, God, just give me all of these first, then I will prove you wrong. I will serve you if you give me this and that much. So first you give me, then I will serve and I will do well. But the fact that Jesus is repeating this many, many times, obviously knowing human hearts, that's not how it goes. It's not going to happen that way.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걱정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서부터, 적은 것을 받았을 때부터 내가
아무도 아닐 때라도부터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Only thing that will ensure you for you not to serve mammon is that you practice serving God at the every stage of your life. Whatever God has given you, if you're undergrad, if you're grad school, if you're in a PhD, whatever stage that you are in, how much money, influence that God may give you in each stage, I don't know, who knows? But to ensure that we will serve our God, we must practice giving everything that God has given back to Him at each level. So when you get to the top, that you will not serve mammon. That's the only way. 최근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서머스쿨을 담당하고 계시는 호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티네이저들이 섬기면서 이제 사례를 받잖아요. Because I told Michael Hoy, Pastor Hoy, Hoy, what you got to do is before you give them their paychecks, tell them to give tithe. 페이첵을 주기 전에 꼭 우리 학생들에게 11조를 하라고 가르치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100불, 200불, 300불 받을 때 11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나중에 하나님께 천불, 만불, 십만불, 백만불, 천만불 주실 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도 타이딩을 하세요. Give your time, tithe of your time. Give tithing of your talents, your money, whatever that God has given you. So as you grow in your influence, as God raises you up in the future, that you will not betray Him because you've been doing this for all your life.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우리 영생장학회를 생각하며 좀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께서 47만 불, 또 나머지 3만 불에서 50만 불로 또 지금까지 많은 돈을 이렇게 교인들이 또 뜻 있는 분들이 헌금하여 이것이 운영이 되는데 Did you know, I'm pretty sure you know, the seed money came from our founding pastor. That money was given to him by the church as his retirement fund. He spent all his life as a poor Korean boy from Korea, wartime, coming to America. By grace of God, by the grace of God, he built this large, influential church in Philadelphia. And for all his work, the church gave him some money, money for his retirement. But he split that into half for his future ministry that he's doing now, pastoral education ministry. He gave half million. And for the rest, almost half million, that he gave for the scholarship fund for the people that he has no idea who they are. No ties with you. But I was looking at that money, $470,000, and I'm thinking, who could give such a money? Large sum. I mean, it's not some of the industrialists who's giving that much money. Depending on who you are, that could be a big money, a small money, whatever it is, for me is a big, large money, whole chunk of money that he could have spent on himself for securing his future. Who wouldn't want to use that money for his future? I would love to have that money for our future too. You would too. But I'm looking at this and he didn't even, without a moment of hesitation, he has given back entire money back to the cause of ensuring future generation of pastors and educating all of you. And I thought, wow, that who could do that? If you had that money, would you have given that much money at the toward the end of your career, right before your retirement? If you're in 30s, 40s, yes, you could bounce back, you could raise more money, you could do all of that. But when you're retiring, how can he do that? 그냥 이게 47만 불이 아 줬나 보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목사님이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피와 같은 눈물, 이 돈이 아니었겠습니까? 내 미래를 나이 드셔서 은퇴 자금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분께서 평생을 드렸기 때문에 이 어마운트가 드리는 게 가능한 겁니다. He's been practicing all his life. If you listen to his life story, he has given everything. He found joy in giving. Giving money, I'm talking about actual money, dollars to the church. That was his joy. And that is why he could have given $470,000 as a seed money for the people that he has no blood relations, foregoing his future security when he's old, when he's retired. So that's how you serve God and not the money. Not saying that's the only way, but those of you, it may be a fraction of that money, right? Because it has been given out, $400K has been given out up to this point, more than 240 people. So what you get is not that much, I understand. But when God gives you success in 10, 20, 30 years with all that God has given you, I hope you could be the next 이용걸 목사님 for the following generation. It's my prayer for you.